이번에 볼 거는 스페셜 프로덕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들이죠.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를 우리가 difference of squar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보면 이게 바로 그런 경우죠. x 스퀘어 그리고 4y 스퀘어 이럴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죠. 특별하잖아요, 모양이. 일반적인 것들과 좀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건 3a의 스퀘어가 되고 이건 5b의 스퀘어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바로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difference of squar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고 플러스 기호입니다. 플러스 기호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중간에 0을 하나 넣어봅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것은 팩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프라임,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소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숫자이잖아요. 더 이상 그룹핑 되지 않는 어떤 폴리노미얼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프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그걸 이제 sum of squares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프라임이 되는 거죠. 또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냥 a 스퀘어의 스퀘어죠. 그럼 b 스퀘어의 스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개됐는데 이거는 이제 프라임이잖아요. 그리고 손댈 수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 요 녀석은 difference of squares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 다음에 이 녀석은 왼쪽 편은 그대로 내려오고 오른쪽 편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죠. 다음에 퍼펙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런 것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할 수도 있겠죠. 보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퍼펙트라고 하느냐 하니까 곱해서 9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에요. 같잖아요, 숫자가. 그죠? 같으니까 이걸 우리는 perfect square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바로 x-3의 스퀘어가 되는 거죠. 더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항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4 곱하기 25를 곱한 값이 되고 더해서 20이 되는 값을 구해보니까 둘 다 10이더라 말이에요. 10과 10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perfect square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 녀석의 루트를 세우고 요 녀석의 루트를 세워서 더한 나오는 값이 2x와 5y죠. 그걸 스퀘어 해주면 됩니다. 이 원리는 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같은 그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녀석을 루트를 세워서 x가 나왔고 9를 루트를 세워서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x-3의 스퀘어가 된 겁니다. 이건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그대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sum of cube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cube라고 하는 것은 입방체를 말하는 거죠. 입방. 특히 이제 정입방체를 cube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정입방체냐 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죠. A의 3승이 바로 큐브가 되고 B의 3승도 역시 큐브가 되죠. A의 스퀘어 제곱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건 평면이죠. 정사각형이 되죠. 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 되고 A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가 있으면 점이 됩니다. 좌표죠. 그죠? 그렇게 넣을 수 있고 또 A를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벡터 스칼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 모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이유는 더하기가 있으니까 sum이라고 그러고 difference라고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a와 b 사이의 차이가 빼기잖아요. 빼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부호가 앞에가 플러스면 앞에 오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앞에 오는 것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sub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sub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same sign as the problem. same sign. 이 sign과 더하기면은 더하기,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같은 sign이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의 중간에 있는 것은 부호가 반대.
이거랑 이거랑 반대, 이거랑 이거랑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always positive에서 AP 합쳐서 SOP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아, SOP 생각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항상 같은 부에다가 마지막은 플러스 해준다는 거. 부호는 수로 바꿔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보면은 M의 큐브죠. 그죠? M 큐브와 그리고 27은 9의 3승이 되겠죠? 따라서 부호를 넣는 거는 같은 부호끼리 마이너스 넣어주고 여기는 플러스 넣어주고 AND는 플러스 항상.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3승, 2의 3승이죠? 따라서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넣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넣어주고 끝에는 플러스. SOP 규칙입니다. 정리하면은 difference of square, 그죠? sum of square, perfect square 같은 경우, 그죠? 곱해서 곱해서 뭐 나오는 것과 더해서 뭐 나오는 그 두 개의 숫자가 같을 경우, perfect square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cube, sum of cube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difference of cub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주의해야 될 점이 GCF를 뽑아낼 수 있으면 먼저 GCF를 뽑아내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72와 2의 최대 공약수인 2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가 있죠. Difference of Square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도 Perfect Square겠죠. 공약수인 3을 뽑아내고 3과 Y를 뽑아냈죠. 남은 것은 곱해서 16 곱하기 1 되는 값과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따라서 퍼펙트 하죠. 퍼펙트 스퀘어니까 바로 이게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넣고 이거 루트를 16x2에 루트를 씌워서 4x가 나오고 1에 루트를 씌워서 1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스퀘어 해주게 됩니다. 되죠? 뭐 좀 복잡한데 마찬가지로 GCF를 뽑아내고 그죠? 나머지 이제 플러스 기호입니다. 플러스 기호고 큐빅이죠. 큐빅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위에서 봤던 식 그대로 요걸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이론을 공부를 했으면 실제 연습을 해봐야겠죠. 연습을 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